물리치료는 질병, 사고 혹은 선천적인 질환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재활 분야입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국내외의 급격한 임상 교육과 인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물리치료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과 연계된 수준 높은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는 학과입니다.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소아물리치료, 정형물리치료, 성인물리치료, 물리적 인자치료,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4학년 때에는 국가고시 대비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면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양한방협진의료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그 외 보건복지부, 보건소, 군무원, 의정장교 등 국가 공무원과 스포츠 분야의 주치의, 사회복지기관, 해외취업 등을 목표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물리치료 전공 교수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갖추고 계셔서 전공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실기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좋습니다. 또한 학과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서 직접 사용해보고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학과는 물리치료학과 전공 동아리인 카이로 힐링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16주라는 실습 기간이 있는데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종류가 많아서 실습 장소를 선택할 때 제가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학과는 학년별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소소한 것도 상담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의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학문적인 부분이나 학교 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의 사이도 좋아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이 있어서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높은 국시 합격률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임상에서 능력을 갖춘 수준 높은 전문 물리치료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물리치료사의 비전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물리치료학과로 오세요. 물리치료사를 꿈꾸고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 물리치료학과를 고민하신다면 남부대 물리치료학과로 오세요. 후회하지 않을 학교 생활, 졸업하고 나서 뒤돌아 봤을 때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과 재밌었다 라는 말들을 하고 싶다면 남부대 물리치료학과가 그 부분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